나와. 뭐 보고 있냐. 계세요. 야, 잠깐 나와봐. 아니, 잠깐만요. 예, 그러세요. 아니, 안 때릴게. 나와봐. 아니, 계세요. 뒤 숨겼어. 아, 그냥 잠깐 뒤에 나와서 여기 좀 풀어. 야, 씨, 눈 봐. 나와봐. 아니, 일만 커요. 아, 나와봐. 지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사집에 시끄럽게 하기 싫으니까. 뭐야? 뭐 하는 거야, 거야 지금?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왜 그러세요? 빨리 반갑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빠 튀기 연기자셔. 아, 예. 저 아차하는 사람. 되게 건전하네. 아버님 무슨 색깔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엄마는 초록색 마음 제일 좋아. 오늘 말아볼까요? 25분 남았네. 자, 완성됐습니다. 저의 돈꽃. 돈 꽃바구니. 얘는 다 만들었어요. 정말 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고.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주먹밥 좀 만들어줘. 에? 야, 그런 건 야, PD가 해야지. 뭘 PD가 해? 내가 하면 식상하잖아. 뭘 식상해? 형 해야지, 남자 주인공이. 아, 주먹밥을 알아? 아니, 몇 개 만들겠냐? 어? 나 좀 넉넉하게, 간단하게. 넌 뭐 하는 거야? 나? 어. Check it out. 아니, 좀 도와줘야 돼. 경찰아! 빨리빨리 끝내기 싫어, 나. 야! 왜? 아! 야! 오케이? 아! 아! 또, 파인애플 맛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멤버들이랑. 아. 아유. 천천히 드세요. 말리지 말아요. 방어지. 아, 또 오늘 좋은 날이니까. 맛있어. 인생의 목표가 한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제3의 눈 뜨는 거, 내 집 마련, 그다음 세계여행. 이거는 좀 허황된 꿈을 수 있겠지만 빌보드에 이제 곡을 쓰는 사람으로서 빌보드에 한번 이름을 올려보는 것과 김지원 씨를 만나는 것. 모여봐. 자, 우리 이미 졌어. 이미 졌어. 우리 이려가지고 즐기면서 이렇게 멀리 한번 치다 가는 그래, 거야. 재밌게 치자. 네, 아,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 저희 계시는 정말 많은 아티스트분들과 그분들을 응원하러 와주신 여기 많은 관객분들과 팬 여러분 그리고 TV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뜬금없지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좀 포괄적이니 부디 하루하루 살맛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은 music is my life.